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전자공학과 학과장 김광택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자산업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이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죠. 우리 호남대학교 전자공학과는 1990년 개설하여 지금까지 1200여 명의 전자공학부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10명의 교수진과 22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매년 50명의 신생을 뽑고 있습니다. 호남대 전자공학과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높은 취업률을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지방대학 특성화과로 선정이 되어 학생들에게 장학금, 해외연수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전자공학과는 공학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제 표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교양, 기초과학, 전공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전공에서는 전자재개척, 광전자, 무선통신,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전자공학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호남대 전자공학과에는 반도체 전공 교수님이 계셔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반도체 실험실에서 지도 교수님 지도 아래 반도체 연구원이 되기 위해 일주일마다 교수님과 실험실 세미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도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 시직을 습득하게 됩니다. 물론 학업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 평생 지도 교수가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통해 원활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통신 실험실은 지도 교수님 지도하에 광통신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실험실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광통신 실험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전공 스터디 그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창업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동아리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광택 교수님이 연구 및 과제를 진행하시는데 보조 업무 및 실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공과대학에서 특히 전자공학과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 호남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하면서 한 번도 불편한 점을 겪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학생이라서 여러 학우분들이나 선배님들이 더 잘 챙겨주실 때도 종종 있고요. 게다가 저희 학교는 공대여자 장학금이라는 장학제도가 존재해서 실제로 저희 입학 연도에 월마다 생활비나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직할 때 역시 기업체에서는 현재 여성 우대 채용을 원하는 곳도 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자공학과에서 여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학생 인구가 비교적 적어서 저희들끼리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가끔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체육대회 날에 여학생들만 참가하는 종목을 준비할 때나 MT에 참가할 때 방을 항상 같이 쓰는 등 여자 선후배님들과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주어져서 학과 내 모든 여자 선후배님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학과는 이과 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문과 계열 학생도 환영합니다. 문과 출신도 입학하여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전자공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독 A+, 취업만족 A+, 호남대학교 전자공학과입니다.